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구독자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막상 이벤트라는 거 처음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 제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뭐 이런 기회가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리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타임엑스, 카시오에 이어서 이건 뭐 학창시절 시계 특집 마지막 편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입문용 시계 추천 최종편 뭐 그런 리뷰입니다. 세이코나 시티즌 같은 시계들은 시계를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도 지금도 꾸준히 구매하시는 시계들이라 입문용이라는 카테고리로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제 사심과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버리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일단 여러분께서 시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시알못이다 생각되시면 이 브랜드 시계에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시계를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다 혹은 앞으로 정말 진지하게 시계를 좋아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이 브랜드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완전 사심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한마디로 리스펙.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리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까남 형님 리뷰 종류 패션 시계라는 카테고리를 처음 탄생시킨 스위스 시계 스와치입니다. 스와치에게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헤리티지는 아니라서 역시 대충 알려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70년대 미국 뉴욕 광고입니다. 당시 쿼츠 파동이 일어나면서 한마디로 세이코가 시계 시장을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세계 챔피언이 된 세이코가 이런 말을 하죠. 언젠가는 모든 시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상당히 거만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그럴만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스위스 시계 산업이 위기였는데 1983년 시작된 스와치가 어찌 보면 기계식 위주의 스위스 시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승부수 같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80년대와 90년대 패션 시계 부흥을 이끄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하네요. 스와치의 S는 세컨드 와치의 의미이며 다양한 패션을 지향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한 번만 사는 뭐 그런 시계가 아닌 구매를 반복할 수 있는 패션 지향 제품으로서의 시계를 만드는 게 스와치의 목표였습니다. 스와치는 매니아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만 판매하는 뭐 에디션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88 올림픽 에디션이나 서울 에디션도 있습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일단 첫인상은 아담한 사이즈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상대로 케이스 크기는 37.4mm, 러그 투 러그는 43mm로 아담합니다. 남녀 공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시계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작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17cm 이하 손목이라면 적당히 좀 야무지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와 전면에 이렇게 고정된 베젤 모두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 얇은 가죽 스트랩 표면도 살짝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손목 위에서 살짝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무브먼트 전체가 상당히 시원하게 보이는 시스루 백이며 로터에는 이 시계 라인 이름인 아이러니와 오토매틱 글씨가 선명하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면보다 오히려 케이스백이 더 디자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특히 흔들거리는 밸런스 휠이 무브먼트 크기에 비해 큰 편이라 확실히 아담한 크기에도 무브먼트를 보는 뭐 그런 맛이 있는 구성입니다. 전면의 다이얼 역시 지난번 리뷰한 발도프 리퍼블릭 시계와 같은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차이점은 스와치 아이러니 모델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이얼판을 따로 넣지 않아서 그냥 완전히 오픈된 풀 스켈레톤이라 무브먼트 외에는 정말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스켈레톤 디자인 시계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왕 스켈레톤이라면 이렇게 전부 오픈된 디자인이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인덱스가 전혀 없어서 딱 보고 몇 시인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인성 부분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 정말 이 시계는 뭐 기능보다는 뭐 스타일로 차는 게 맞아 보이네요. 또 한 가지 단점은 요즘 출시된 스와치 오토매틱 시스템 51 라인은 90시간이라는 상당히 긴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시계와 같이 일반 스와치 오토매틱 모델은 48시간으로 파워 리저브가 짧습니다. 제가 둘 다 갖고 있는데 대신 시스템 51 모델은 무브먼트는 정말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시스템 51과 동일하게 케이스백 분리가 불가능해서 따로 오버홀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나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동일한 모델로 교환하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비슷하네요. 큰 의미는 없는데 핸즈에만 야광도료가 이렇게 발라져 있고 용두 액션은 평상시에는 수동 감기 한 칸 뽑으면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단순해서 내구성은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소소한 장점은 전면 아래쪽에 이렇게 태엽이 감겨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대략적인 파워 리저브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태는 좀 촘촘하게 감겨있는 것을 보면 거의 완충 상태라는 거죠. 총평입니다. 스와치 시계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구입하는 그런 시계는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약간 수집을 하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구매하는 그런 좀 낭만이 있는 시계입니다. 제가 특별히 시계 가격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대부분 10만원에서 20만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스위스 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요. 스크래치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시계를 좀 아껴가며 착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계 인문학 개론 이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역시나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스와치는 어디에 가시더라도 절대 무시당할 시계는 아니고요.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소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